2,500원밖에 박스 잘 입고 다니자. 설날이 아쉬운 게 뭐냐면 6,000원 주고 빅사이즈처럼 코트 6,500원 너무 잘 샀다. 와, 불상사가 노출은 하지 않았지만 귀엽네요. 마음에 드는데요? 선물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밴드 하울. 밴드에서 옷 사는 방법은 영상을 올렸으니 그쪽 영상을 확인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먼저 제가 산 밴드들은 오, 이 밴드는 이쁜데 해서 그것만 이렇게 산 건 아니고요. 다른 밴드 중에서 제가 사고 싶은 옷은 너무나 많았으나 제가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해서 선착순 안에 들어서 제가 구입하게 된 밴드 옷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너무 많아서 1탄 그리고 2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1탄과 2탄 모두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짜잔, 이렇게 대봉으로 해서 옷이 엄청 많이 왔는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복불복이라서 옷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제가 실은 이뻐 보여서 산 옷도 있긴 하지만 이 가격에 뭐 이 정도면 살만한데? 혹은 배송비가 아까워서 좀 더 여러가지 넣어갖고 산 옷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바닥에다가 막 꾸깃꾸깃 해놨더니 옷이 굉장히 꾸깃꾸깃해졌네요. 첫 번째 옷은요, 요 블라우스인데요. 4,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요렇게 생긴 블라우스인데요, 단추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특별한 디테일은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입어볼게요. 4,000원짜리 블라우스인데 얇고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네요. 소매 보시면 트임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한번 소매를 잡아줬고요. 여기는 이렇게 곱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단추... 어머야 하네. 단추를 풀어갖고 이런 식으로 오프솔도처럼 해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저는 뭐 데일리 룩으로 그냥 저냥 입기에 괜찮은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습니다. 단추가 이렇게 끈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이런 단추 디테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조금 더 신경을 쓴 그런 느낌? 또 여기에는 곱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오프숄더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단추를 이렇게 채워서 이런 식으로 입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넥라인이 여기가 살짝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꽉 막힌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하늘하고 얇은 그런 소재라서 봄이랑 가을에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5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는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이 살짝 올라오는 레이스가 이렇게 막 달려있는 블라우스인데 팔 부분은 시스루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 부분에도 이렇게 숄더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목 부분에는 이렇게 단추로 잠가갖고 여몄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인데요.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일단 여기 블라우스 안에 보시면 이게 그냥 통 레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가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얇은 천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덧대줬고 요런 디테일함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지금 목 뒤 부분은 제가 혼자 여미기가 좀 힘들어갖고 어차피 이따가 다른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풀고 착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약간 어깨가 좁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숄더 부분에 이런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는 걸 입으시면 약간 있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약간 어깨가 좁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어갖고 되게 여성스럽고 이 소매 부분도 시스루로 돼 있잖아요. 파티라든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입고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괜찮은 블라우스인 것 같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한번 입어보면 짠! 자, 요렇게 생긴 블라우스인데요. 여기는 또 이렇게 시스루로 돼 있지만 여기 소매 부분은 다시 요런 디테일함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잘 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입고 찍었던 그런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실은 요거는 맨 처음에 산 제품이기 때문에 미리 개봉을 해서 입을 옷이 없어갖고 이것도 한번 입어봤어요. 한 장에 4,000원이고 색깔이 흰색, 분홍색, 파란색 있는데 세트로 하면 11,000원이었는데 저는 그냥 이거 흰색 하나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목 부분이 레이스로 위로 살짝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고 단추가 좀 신기하게 돼 있어요. 네, 금색에 진주가 달린 단추가 이렇게 쭉 달려있고 이 소매 부분도 이렇게 고무줄로 처리를 해줘서 그런 디테일함을 보여준 그런 블라우스인데요. 아, 근데 이거 단추가 좀 잠그기가 너무 힘드네요. 됐다. 짜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통 이런 거 블라우스 입으시면 이렇게 너입하시잖아요. 그래서 너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입 너입.
베이직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소재가 너무 부드럽고 좋아갖고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여기가 살짝 올라오게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는데 느낌이 약간 차이나 카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주 모양 단추가 되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이것도 제가 미리 꺼내봤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옷들만 미리 꺼내봤는데 아 근데 이거 처음에 왔을 때 냄새가 너무 나갖고 좀 곤욕을 치렀어요. 제가 이거는 빈티지 제품인 것 같아요. 빈티지 제품인지 모르고 샀는데 아, 냄새가 좀 있어서 제가 피존에다가 한 이틀 정도 담궈놨거든요. 아, 그래도 약간 살짝 냄새가 있긴 한데 그렇게 고약하진 않아요. 이거 고깃집 가면 괜찮아요. 고깃집. 유천엔드고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켓은 이렇게 털도 있는데 이 털은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구입을 한번 해봤고요. 이 단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단추였는데 원래 단추가 이걸로 달려있었어요. 요렇게. 근데 이 자켓에 이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감성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요건 제가 집에서 심심할 때 한번 이렇게 제 다른 옷에 붙어있는 단추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여기 안쪽에도 보시면 엄청 부드러운 이렇게 털로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색깔 단추가 달려있잖아요. 여기로 털을 탈부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털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켓에다가 털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털이 털 날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우 지금 근데 여기 털이 너무 많이 날려갖고 이 털은 제가 빨리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 자켓이랑 코디를 한다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입으니까 좀 언밸런스한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한번 털을 떼고 입어봤는데요. 안에는 그냥 탑브라를 입었고 그 위에다가 시스루 블라우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입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자켓을 걸쳐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입으면 이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털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함 같은 게 되게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단추가 요거였을 때는 좀 별로였는데 제가 원하는 단추로 이렇게 바꿔 다니까 나름 느낌이 있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부츠컷 바지 같은 거랑 해갖고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좀 롱스커트 같은 거 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다가 벨트를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자켓 위에다가 벨트 하나를 더 해주면 조금 더 느낌이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약간 깜찍한 블라우스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것도 제가 4,000원 주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어갖고 요걸로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소녀 느낌 나는 블라우스인데요 요게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뭔가 사인펜 같은 게 이렇게 찍혀서 왔어요. 근데 또 이게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밴드에서 살 때는 이런 단점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짜잔 자 이 블라우스는 요렇게 생겼고요 리본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입는 그런 블라우스 인데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뭐라고 해야 되죠? 실로 이렇게 쭉 해갖고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러플 디테일하고 이 리본 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블라우스 보통 인터넷이나 뭐 지하상가 이런 데 가면 한 10,000원에서 뭐 진짜 비싸게 파는 데는 뭐 한 3만원, 4만원대까지 가는 데가 있는데 약간 좀 사인펜 하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4,000원 주고 구입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뭐 잘 티 안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프레피 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철진한 테니스 스커트지만 요런 있잖아 검정색 치마 원래 민무늬 치마가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요렇게 입고 단정한 가방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검정색 단화 같은 거 신고 하면 10대 친구들도 어울릴 것 같고 20대 초반 친구들도 요렇게 입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제가 10대 쇼핑몰 했을 때 약간 요런 스타일 코디 많이 했었는데 너무 귀엽네요. 그 다음 옷은 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샀네요. 제가 배송비가 아까워갖고 되게 많이 샀는데 짠! 이 블라우스인데요. 4,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약간 이쁘다기보다는 되게 신기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그냥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약간 까마귀 같기도 하고 블랙 색상에다가 이런 하얀 색깔 망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인데요. 이 블라우스도 보시면 이렇게 목 부분이 레이스로 올라와 있고 뒤에 단추가 있어갖고 여기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는데요. 소매 보시면 귀여운 동그라미 단추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소매 부분에 게더 처리가 돼 있어갖고 조금 더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의 소매예요.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을 신경 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느질도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목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끈이 그냥 이 블라우스에 달려있는데요. 리본으로 해서 이렇게 깜찍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가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러플이 들어가 있어갖고 팔 부분하고 이렇게 가슴
가슴팍 부분에 레이스가 한 번 더 달려있어갖고 이런 디테일함도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하얀 색깔 레이스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블라우스입니다. 방금 전에 입은 블라우스보다 조금 더 약간 나이대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하객룩 이런 거에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매가 이렇게 걸른 느낌이라서 마음에 드네요. 아 별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으니까 괜찮네요. 요거는 4,500원. 그리고 똑같은 밴드에서 마지막 요 밴드는 제가 맨 처음에 구입한 밴드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날이 이렇게 춥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 얇은 소재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것도 블라우스예요. 제가 블라우스를 참 많이 구입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펀칭이 들어간 원단의 블라우스고요. 7부, 6부? 반팔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긴팔은 아닌 그러니까 여름 소재 여름 블라우스고 블라우스 단추도 다 이렇게 진주로 돼 있어갖고 조금 더 트렌디한 그런 느낌? 짜잔! 요 블라우스는 제가 3,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자 요렇게 생긴 블라우스인데 여름에 시원하고 편하게 입기 좋은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이게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난하지도 않고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주는 블라우스입니다. 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싼티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펀칭 원단이기도 하고 요런 레이스 같은 게 들어간 디테일함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진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티가 나지 않고 여름에 이거 입으면 진짜 시원하게 데일리로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옷치고는 여기 소매 부분이 길어서 좀 답답할 수 있지만 넥라인이 조금 더 깊게 파여있어갖고 딱 밸런스가 맞는 그런 느낌의 옷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라우스를 입고 느낀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레이스가 여기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역삼각형의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내려갈수록 조금 더 얇아 보이고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함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또 이게 너플러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이즈가 약간 빅 사이즈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이 디테일함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 제품 코트인데 제가 6,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코트인데 6,500원 말이 되나요? 다들 소리바쁘 팬티실러 와 괜찮다 이거 잘 샀다. 6,500원짜리 코트인데 어머 너무 괜찮다. 아 근데 너무 껌해갖고 안 보이는 것 같아. 아 내가 이런 옷을 샀구나. 이런 옷을 산지 몰랐는데 과거에 나를 칭찬하게 되는 막 사구려 같은 그런 원단이 아니고 저는 지금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벨벳으로 이렇게 된 단추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 검정색 코트에 요런 단추 달려있으면 약간 좀 구식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단추가 이렇게 벨벳으로 된 단추가 달려있으니까 더 트렌디해 보이고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코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끈이 하나가 달려있는데요. 벨트가 있어갖고 끈을 달아서 허리 라인도 맞출 수가 있고 이 주머니 부분에도 되게 디테일함이 있어요. 여기 주머니 들어간 입구 부분이 리본처럼 돼있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꼬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더 약간 벨트 구멍처럼 이런 디테일함이 들어가 있어갖고 되게 마음에 드네요. 요것도 한번 그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코트 6,500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이 코트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고요. 여기 허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 라인이에요. 그래서 늘씬늘씬해 보이고 여기 또 끈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갖고 딱 요렇게 딱 입으면 와 지금 딱 무릎 위에 올라오는 그런 기장감이라서 딱 너무 예쁜 그런 기장감이에요. 여기 딱 이렇게 허리 라인 딱 잡혀있어갖고 와 되게 핏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주머니 부분에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갖고 와 진짜 산티도 하나도 안 나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다 라인이 잡혀 있거든요. 약간 플레어 스커트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잘 샀다! 미쳤다. 그리고 요 부분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다 각이 잡혀있어요. 진짜 이게 65,000원도 아니고 6,5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다 같이 박수! 그 다음 제품 2,5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2,500원밖에 안 하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보다 저렴한 거잖아요? 실패하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반폴라 스타일이고 목에는 진주가 달려있는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입니다. 입어볼게요. 별다른 디테일 일은 없어서. 아 이게 몰랐는데 귀걸이가 굉장히 시선을 강탈할 수도 있구나. 이 귀걸이를 제거해야겠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사이즈 나한테 딱 맞고 진주 이런 디테일함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의 목폴라인 것 같아요. 가을에는 요거 하나 입고 뭐 스커트 같은 거는 지금 옆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 이거 좀 안 어울린다 이거. 그냥 옆에 지금 장롱에서 보이는 걸 꺼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으면 고급지고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도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는 니트인 것 같아요. 뭐 생각 없이 그런 산 니트인데 잘 산 것 같아요. 포근한 그런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고 근데 사이즈가 저한테 이 정도 사이즈니까 저보다 사이즈가 크신 분 입으면 어깨 라인이라든지 이런 소매 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짧아서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 부분에 이런 진주 디테일함이 들어가 있어갖고 예쁜 것 같아요. 마치 목걸이를 한 듯한 그런 느낌? 재질도 이런 재질이에요. 쭉. 자, 그 다음 옷은요. 오? 어? 왜 네 개가 왔지? 저는 분명히 세트를 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세트로 해갖고 14,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왜 네 개가 왔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한 세트 주문했는데 다시 보내드려야 할까요? 블루 컬러랑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블루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약간 블루 컬러가 에메랄드 블루 같은 그런 느낌이고 시스루 돼 있고 요 시스루가 반짝반짝해요. 여기 실이 되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실로 이렇게 했고요. 가운데 부분은 벨벳으로 돼 있어요. 겨울 입으면 되게 섹시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원피스입니다.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 괜찮다. 지금 안에 제가 입은 브라자가 흰색이라서 너무 튀는데 검정 브라로 바꿔 입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벨벳 원피스인데요. 와, 이 시스루 부분이 오묘하게 번쩍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원피스는 되게 섹시하면서도 파티 같은 거 갈 때 이 원피스 입고 나가면 과한 노출도 되지 않지만 예쁜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이 블루 컬러는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입으니까 이 블루 컬러가 너무 튀거나 그런 약간 애매한 컬러가 아니라 아무튼 이쁜 컬러라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노출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나의 살결. 그러면 검정 색깔도 한번 입어볼게요. 와, 이 컬러는 조금 더 파리 느낌이 든다면 이건 조금 더 데일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블랙 원피스에다가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만 이렇게 살짝 포인트만 주면 블링블링하면서 아, 나 오늘 좀 힘 좀 줬다 약간 딱 이런 느낌 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시스루인데 여기가 약간 반폴라 형식이라서 너무 그렇게 추워 보이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펄감이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여러분? 저는 마음에 드는데 벨벳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비싼 옷은 정말 비싼 옷 값을 하지만 싼 옷이라고 해서 무조건 후진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갖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사장님이 만약에 돌려달라고 하시면 이 옷은 물론 돌려드릴 거고 돌려드리더라도 갖고 싶은 분이 계시면 블루 컬러 한 분 그리고 블랙 컬러 한 분으로 해갖고 두 분한테 제 구독자분들에게 선물해드릴게요. 블루, 블랙 이렇게 적어갖고 아래 댓글에 메일 주소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당첨자는 항상 커뮤니티에. 아, 지금 보니까 이 옷이 앞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앞뒤가 있네요. 보면 여기 벨벳 부분이 앞부분은 살짝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돼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제가 거꾸로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더 이쁘네. 어쩐지 너무 일자더라. 지금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반품 접수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반품 접수하시면 택배비가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좀 손해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싶고 하니까 사장님한테 더 보내드리고 이거는 이제 두 분한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실은 옷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찍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밴드와 다른 옷은 다음 편에. 자, 그럼 마지막 옷은요. 이거는 세트로 해갖고 6,5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약간 스웨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웨터는 아니고 그냥 이 원단의 패턴 자체가 약간 스웨터의 느낌이 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상의부터 보여드리면 베이직한 이런 상의예요. 그냥 이 상의만 있었으면 제가 구입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치마까지 세트로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고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퍼로 이렇게 열고 닫고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세트에 6,500원이니까 하나에 뭐 3,000원? 정도 꼴인데 지퍼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딱 가을에는 요거 세트로 하나 입고 겨울에는 요거 입고 위에다가 뭐 코트라든지 패딩이라든지 걸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아래 디테일 요런 디테일 치마도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요걸로 이렇게 한 번 더 잠글 수 있는 편전을 치고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치마도 보시면 아랫부분에 요런 솔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소매가 살짝 짧은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겨울에 입을 때는 이 안에다가 폴라 좀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해갖고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마가 좀 저한테 크네요. 이런 불상사가. 아, 너희 패도 살짝 저한테 크네요. 아, 아쉬워라. 여기 상의에 이렇게 주머니도 달려있어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밴드에서 산 옷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실은 제가 다른 걸 아직 안 까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산 옷이 뭐 모델 컷이라든지 상세 컷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복불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한 발품 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가입을 여러 개를 해놓으면 알람이 어마무시하게 와요. 진짜 핸드폰 마비될 정도로 와갖고 저는 그냥 알람 꺼놓고 그냥 가끔씩 할 거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서 요목조목 구입을 했던 옷들을 한번 개봉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2탄 가자 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